11번을 들어가게 되는 네.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스타빙고를 하게 될 텐데요. 네. 스타빙고는 말 그대로 스탑과 N, O가 오. 같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시연을 한번 하는 걸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1, 2, quick, a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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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잘 보시면 일단 이 스타빙고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 어디서든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이 안 났을 때도 쓸 수 있고 그냥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동작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신호를 주냐 남성분이 이제 여성분한테 어떻게 하는지 신호를 주잖아요. 그때 신호는 어떻게 되냐 저희가 손으로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스타빙고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자, 저 스타빙고 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지 하시는 게 아니고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1, 2, quick, a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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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시연을 마치게 되는데요. 자, 잘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뭐가 어렵냐? 일단은 신호를 보내준다는 걸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제가 위로 올렸다가 두 번째는 옆으로 올리겠어요. 왜 그럴까요? 신호를 어떻게 받았나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락을 할 때 손을 올리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신호를 캐치를 하게 돼요. 그렇죠. 네. 네. 그 맞고 두 번째 처음에 했을 때는 위에 올렸을 때는 지금 현아쌤이 말한 대로 항상 원투한테 손을 번쩍 들어 올린 적이 없는데 아 이게 지금 스타빙고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손을 옆으로 간다고 했을 때 어떤 걸 느꼈어요? 어느 부분에서 말씀하셨죠? 자 완투 맨 처음에는 손을 들었고 네. 두 번째는 옆으로 손을 이렇게 올렸어요. 아. 받쳐주겠다? 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내가 스타빙고를 들어가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았어. 두 번째는 이제 이 스타빙고는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피니시를 하겠다. 그렇죠. 네. 그럼 계속 손을 올리게 되면 이 사람은 계속 이야기죠. 아, 그렇죠? 그런 비행기가 있군요. 네 그렇죠. 네. 네. 저 나름대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네네. 네. 별 중요하지 않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성분이 좀 더 어느 부분에 액센트를 줘서 턴을 도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부분이 어느 카운트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신호 주세요. 준비 시작! 1, 2, quick, a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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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이제 센스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카운트로 따지면 1, 2, 3, 4, 그렇죠? 그렇죠. 네, 다섯 번째 스텝. 5 스텝에서 제가 스트롱하게, 강하게 턴을 주었어요. 여기서 확실하게 나의 임팩트를 보여주는 게 이 스타빙고의 포인트. 그렇죠. 네. 한번 혼자 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네. 시작. 1, 2, quick, a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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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주 좋은 정보를 주셨죠. 네. 남성분도 뭔가 있겠죠. 그러면 네. 여성분만 하면 안 되겠죠. 네. 남성분은 무엇이냐? 이 상태에서 완투 쓰리와 포에 도시는 거를 제가 지금 박자로 해드리면서 지금 퍽퍽 제가 이렇게 악센트를 드렸어요. 네. 저도 한번 그 박자에 한번 악센트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준비 네. 시작. 1, 2, quick, a quick. 그래서 이렇게 여성분을 살짝 봐주고 그 다음에 완투는 소프트하게 놔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 3, 4, 4,
이렇게 해주시면 좀 뭔가 뭐랄까 안 맞겠죠? 같이 춤을 추는 거기 때문에 이 여기서 지금 여성분이 3와 4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남성분도 여기서 1, 2, 3, 아, 4! 이미 여성분을 리드를 해주고 발을 사이드의 모습에서 1, 2에서 1! 하면서 이렇게 책 포지션을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을 하는 분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3, 4,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 오른발 체중에 딱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살짝 뒤발을 이렇게 중심발을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분은 향해서 이렇게 몸을 살짝 주신 상태에서 항상 이때 뒤로 갈 때 어떤 느낌이냐면 내 가슴을 민다는 게 아니고 내 머리를 빨리 이쪽에다 놓는다는 느낌으로 쳐보세요. 이때 후 머리를 살짝 던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놓으시면 뒤로 갈 때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스타뱅크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가 있어요. 어떤 사고냐? 여성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암액션으로 남성을 가격하는 사고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조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 어느 카운트에 탈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짧게 알려드릴게요. 네, 시작! 감싸고요. 감싸요. 가요. 계속 감쌌죠. 여기서 드셔야 돼요. 1, 네. 이해되셨어요? 계속 감싸고 내가 턴이 다 돌아졌을 때 강하게 2, 3, 4, 4. 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시작! 1, 감싸요. 2, 계속 감싸요. 3, 4, 4. 여기서 1, 네. 2, 3, 4, 4.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여기까지입니다.